화제의 그 차. 유명한 그 차. 두둔. 아, 구독자님 전화가 왔어. 네. 우리 영상이 재밌대. 아, 그래요? 응. 다행이네. 그러니까 막 확실히 또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차를 소개하는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 또 공감 소통도 좀 하고 우리끼리 또 준수랑 대화도 하고 차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지? 얘는요 여러분 좀 이런 것 같아요. 아 그래.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안 좋아요. 어디? 센터 인지도가. 그래서 이렇게 외면 받아버리면 이 브랜드 가치가 좀 하락되거든요. 그래서 얘 브랜드 차들은 일단 짧거나 연식이 좋지 않으면 갖고 오기 저희는 부담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근데 유독 또 이 브랜드에서 이 차만 생산을 또 독일에서 했더라고. 준수야, 그치? 그 내용 좀 띄워줄래?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. 또 휘발유로 준비를 했습니다. 또한 등급 자체도 R 디자인 스포티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페이스 보여드릴게요. 계시죠? 자,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, 제규어 브랜드 SUV 준비를 했습니다. 가솔린 SUV고요. 윤식효스도 짧고, 오늘은 R 디자인. 그러니까 제규어에선 R 디자인은 이제 BMW M룩, 뭐 AMG룩, 요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약간 스포티하게 외관 실내를 세팅이 돼서 나와 있는 아주 좀 그런 트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프로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량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8년 3월 8월 등록, 주행거리 56,000km. 자, 누이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.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E-Pace 2.0이고요. P250R 다이나믹 등급을 갖고 2500에서 600까지 판매를 하다가 오늘은 할인 쫙쫙 들어갔습니다. 2390까지 해서 약 150만원 이상 할인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행거리 5만km 너무 짧아요. 그래서 제규어는 너무 내가 사고 싶은데 뭐 키로수 뭐 한 5만 이상 못하겠다 이런 분들 추천을 해보겠습니다.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. 사실 이 차를 찍기 전에 저는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아요. 이 제규어 랜드로버는 그렇지. 예를 들어서 뭐 국산차라고 해서 고장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지도 때문에 저는 차 후기를 다 보거든요. 실제 운행했던 차 후기.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. 그래, 제규어 안다, 나도 안다. 하지만 이 페이스 얘는 괜찮다. 그게 그냥 후기였어요, 그게. 아, 그런 게 후기가? 대부분 다 그랬어요. 그리고 뭐 솔직히 이제 또 휘발유잖아. 그치? 디젤 아니잖아. 네. 그래서 좀 더 이제 한숨 좀 내릴 수가 있고 연식 프로필 좋고 그리고 얘가 아마 독립적으로 2017년도인가 8년도에 새로 탄생이 됐단 말이야. 실내 이런 이렇게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형틱하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독보적이야. 독보적으로 이런 디자인 거의 없잖아. 그래서 우리가 SUV 딱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신형인 옆에 이게 뭐지? 이거 이트론이야. 아, 이트론이야? 전기차입니다. 아, 전기차야? 네. 이트론이네 얘들 그지 다. 근데 디자인이 어때? 너무 예쁘지 않아? 튀긴 합니다, 확실히. 그치? 너무 딱 이렇게 이걸 딱 타고 다니면은 뭔가 진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싹 받을 것처럼 그런 좀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번 헤드램프 디자인 보면은 아래쪽에 LED가 쫙 불러지고 그릴이 이제 벌집 그릴로 R 다이나믹 이런 것도 전방 센서 올라가서 있고요. 확실한 건 이 가격대 차로 안 보이긴 하죠. 그치. 못해도 요 정도 프로필이면 한 3천은 넘어야 되지. 근데 또 2천만 원 이렇게 초중반대 나왔을까. 휠도 좋은데? 타이어도? 50% 이상 나만 있고 사이드 미러도 좀 블랙 느낌이고 위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쉽게 썬루프는 없어요. 그래서 대신에 요거 루프 스킨 작업도 해놨고 얘가 R 다이나믹이어서 뭐가 좀 다르냐? 이런 것도 올라가져 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도어 트림에 요 디자인도 너무 좀 스포티하고 얘는 또 추가적으로 기아노브랑 요쪽에 카본도 장착해놨더라고. 카본까지. 그래서 자 그리고 2열 한번 타부터 할게요. 자 2열에 뭐 시트 상태야 여러분도 말할 거 없죠. 너무 깔끔하고 자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 시가츠 있고 뒤쪽 타이어도 좋은데요? 19인치 타이어. 내가 차체 사이즈 비해 여러분들 휠 사이즈가 정말 커요. 19인치.
타이어가 여기서 보더라도 트레이드가 좋은 게 다 티가 납니다. 그렇지. 자, 그리고 사실 얘가 승차감도 여러분들 진짜 괜찮거든요. 4륜입니다. 4륜 모델이고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이 욕을 먹어도 지금 신형 랜드로버를 왜 많이 사냐면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. 편안해요. 그래서 뭐 옵션이 많은 차 좋아요. 예. 네. 그렇지만 승차감 좋은 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. 트렁크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있고 트렁크 공간도 저 이거 뭐냐, 그치? 스티커인가? 조명인가? 불빛 나네요. 그래? 네. 뒤태가 예쁘다. 이 여기 P250 AWD 듀얼 머플러 올라와줘, 그치? 나 달릴 거야, 이런 느낌 있잖아. 앞태보다 개인적으로 뒤태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치. 뒤태는 이제 뭐 F페이스랑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. 오늘은 E페이스 준비했고요. 좀 희귀한 등급입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이런 매물 또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. 자,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. 자, 실내 들어왔고요. 이제 뭐 메모리 기능,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, 사운드 기능 다 메리디안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. 시트는 전동 시트고, 차선 이탈, 그리고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까지. 오, 좋은데? R 디자인, 이렇게. 왼쪽에는 이제 메뉴 블루투스 기능, 네, 크루즈 열선 올라가져 있습니다. 주행거리는 5만 6천 킬로대 유지 중에 있습니다. 자, 이쪽에는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있고요. 그 아래쪽에는 디스플레이가 너무 커서 너무 좋습니다. 뭐든지 디스플레이는 크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명도 너무 좋죠.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. 오, 되게 덥다, 그지? 버튼 시동 있고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그치. 오, 여기 또 카본으로 이렇게. 자, 이렇게 뭐 VDC 기능, ISG 기능, 주행 타입, 스포츠, 컴포트. 뭐 요 정도? 아, 바뀌는구나. 열선만. 통풍은. 통풍 좀 넣어주지. 아이씨. 그니까. 생긴 거는 있게 생겼는데. 그니까. 차 키는 두 개. 예. 오, 제규어 차 키가 좀 고급스럽습니다. 제규어. 예. 그래서 휘발유 수입산 4륜 SUV입니다. 그래서 2천만 원대 사이즈도 괜찮고요. 예. 뭐 크게 걱정 없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규어의 E페이스.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준비한 모델 제규어 E페이스 준비했습니다. 금액은 2,390만 원이고요. 아, 150 정도 할인해서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 5월 달에 저희 도이치 오토홀 썸타다 많은 방문 또 부탁드리면서 영상 끄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